한국 비구니계 큰 스승 대행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동상이 스님이 창건한 한마음 선원에 조성됐습니다. 열반 8년 만에 동상으로 우리 곁을 다시 찾은 대행 스님 앞에서 사부대중들은 스님의 살아생전 남긴 가르침과 정신을 되돌아봤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제막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불교의 생활화와 현대화에 기여한 비구니계의 큰 스승 묘공당 대행 스님이 동상으로 우리 곁을 다시 찾았습니다. 원적에 든지 8년여 만에 대행 스님은 주장자를 들고 우뚝 선 모습으로 한마음 선원 안양 본원의 5천여 사부대중 앞에 자리했습니다. 스님의 발 아래엔 마음의 불기둥을 뜻하는 심주석이 굳건히 버티고 있고 얼굴엔 자애로우면서도 온유했던 예전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주인공에다 움츠그리지 않고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신봉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수레와 같아. 그러니까 모든 거는 신봉한테 맡겨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하 영상을 통해 동상 복립을 자기 근본을 믿고 하심하라고 했던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은 동상 복립을 통해 스님의 모습에 집착하지 마시고 스님께서 여러분께 내리신 가르침을 새기고 하심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아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 미룬 스님과 원로의원 일면 스님도 제막식에 직접 참석해 축하를 전하고 선사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가지고 평소에 법문하던 것을 되새겨서 지혜가 밝아질 수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주 대단한 생각이라 이게 듭니다. 법문 들은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동상의 예경을 올리면 아마 살아생전에 모신 거나 진배 없을 겁니다. 육신이 나라고 믿는 사람의 인생은 고이지만 주인공으로서 사는 사람은 삶이 자유로울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깊이 새기면서 지금 살아왔는데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또 이런 훌륭한 동상을 제망식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용 스님,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전국 비구니 회장 육문 스님 등 대행 스님과 인연이 있었던 주요 스님들도 축사와 헌화로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오늘 대행 큰스님 동상 제막식 행사는 한마음 선원 발전의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원력 하나하나는 한국 불교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많은 대중들에게 새로운 법음의 마음의 법신불 자성불의 의미를 깨우쳐주실 훌륭한 스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신님. 대행 스님은 지난 1972년 한마음 선원을 설립해 전국 15개, 해외 10개 지원을 갖춘 규모로 성장시키며 대중 포교에 큰 획을 그은 이 시대의 선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상 조성은 생전 자신과 제자들마저 없을 때 자신의 모습을 대중의 의지처로 삼아 법문을 되새기길 바라는 스님의 유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육신은 사바세계를 떠났지만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동상으로 다시 돌아온 대행 스님은 사부대중 곁에 남아 오래도록 그윽한 법의 향기를 세상에 두루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 한마음 선원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